뭔가 이게 되게 고조가 돼갖고 한번 후렴으로 팡 터뜨리는 막 이런 게 왜 피곤해 하세요? 네? 노래 박사님이세요? 오빠 이 느낌, 이 감정 대중이에요 대중 네? 대중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이 이러진 않죠? 아 이런 대중도 대중. 있는 거죠? 있겠지 대중 중에 하나인 거죠? 가라! 안녕하세요 반짝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격식 있는 오프닝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 돈을 좀 썼고요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늘 브이로그로 네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떼어봤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저의 신곡 진심이 여러분들께 들려지고 있을 때일 것 같은데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가 공장 안 하셨어요 뭐 이쪽 선택을 아예 모르세요? 반짝이들은 반짝이들은 열려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별빛튜브에서 특별하게 별의 신곡 진심의 코멘터리 필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우하 펄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우재 막 추하 이런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지 원래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하려고 살아요 아 그래? 네.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까 전에 우리 카메라 너희들 이거 우리 찍었지? 우와 진지야 네 언니 아니 뭘 사와 내가 줘야 되는데 어머 진주가 이런 거 레터링까지 또 해가지고 진주가요 사실 또 진주의 인성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진주 원래도 항상 이렇게 싹싹하고 참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이런 거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싹싹하진 않고 그냥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진짜 편인 것 같아요 내 말이 그 말이거든 그냥 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모르겠어요 기본을 지키면서 이렇게 뜻받은 거를 안 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기본을 안 지키면서 이런 우재 씨 뜻 알람 반기면 끼는 사람이 나을까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제가 한 8분 정도 늦었는데 물론 내가 너무 잘못했어 왜 웃고 있어 오빠? 명백히 네가 잘못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막 내가 막 지각 늦게 일어나서 아니, 이런 게 했지만은 아니라. 없어 잘못에 근데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고 이 케이크 너무 마음에 봐. 들어요 여러분 자 오빠가 일찍 제 시간에 와서 투덜투덜 되면서 분위기 다 망치는 것보다 언니를 너무 행복하게 했잖아 진짜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한번 제 신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심이 어떤 진심일까 이 진심이 네. 나의 진심과도 통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게끔 잠시만요 네. 누나 진짜 죄송한데 옆에서 그 하나만한 제스처 좀 안 했습니까? 그 진심이 어떤 진심일까? 열심히 몰입하는 것도 뭐 거슬려? 진짜 같잖아 오빠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싫은 거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나 너 너무 좋아하지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긴 하다 보시는 분들이 좀 진짜 둘이 사이 안 좋은 줄 알까봐 네 사실이고요 진짜예요 네. 네 사실 저도 저희가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친구들이 그랬는데 보기보다 더 안 좋아요 진짜더라고요 지금 방송이니까 최대한 좋게 하려고 이 정도로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네네. 또 연예계 대표적인 네. 토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연애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7년 차 날카롭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네. 우지 오빠 말을 좀 제가 보태자면 네네. 사실 오빠가 뭐 연애 박사처럼 되게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솔직히 현실에서는 궁금하긴 했어 현실에서는 제가 되게 오히려 실전에 강한 네 실전에 되게 강하고 그러면 경험도 좀 풍부하시고요 데이터가 많나요? 네 꽤 있는 편이고 여기 거짓말해도 되는 자리예요? 데이터가 좀 많이 있고 오늘 네. 그거 좀 이렇게 우리 반짝이들한테 좀 다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한테만 네 진짜 오늘 할 말이 없겠다 진주 뭐라는 거야 누구세요 근데 근데 메이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세요 네. 아, 또 우리 하하 씨께서 원래 예정이 없던 방문을 하셨어요 또 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우재 씨랑 진주 네. 씨를 함께 모시고 우리가 이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원래는 저의 의도는 네. 이 자리에서 처음 같이 듣고 찐 반응을 함께 나누고 바로. 싶었었는데 어떤 이 진행의 과정에서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이 노래를 듣게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미 듣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그냥 많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들어가지고 많이 듣고. 혹시 들으시면서 이 가사를 좀 이렇게 담겨진 진심을 혹시 좀 캐치를 하셨는지? 저는 아니요.
저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랑을 만나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죠? 언니는 어떠세요? 가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게 오늘의 메인 컨텐츠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연애관이나 어떤 성향들을 또 우리 반짝이들이 또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연애를 많이 해봤어? 무조건 많이 안 해봤죠. 문자로 사귀고 이러는 거 말고 말고 인형까지 포함해서 사귀어도? 미미짱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아 인형이랑 또 사귀었어요? 네 인형이나 뭐 아바타까지 좀 칠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두 손가락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긴 한데 진짜 그랬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했습니다. 걱정된다. 진짜 인형이 진짜. 있었어. 연애는 해보셨다고요? 많이? 저는 뭐 연애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띄엄띄엄 좀 저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하는 편이라 사랑에 잘 이렇게 쉽게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근데 한번 빠지면 그냥 멘트를 뚫고 이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는 근데 좀 저는 한번 하고 나면 쉬는 기간이 좀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예의는 안 따지는데 예의가 제가 있는 편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예의가 좀 더 없어져도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 연애가 끝날 때쯤에는 내 선택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반대를 만나려고 해요. 사람이 약간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조용한 여자를 만났었으면 다음에 활발하고 밝은 예를 들면 근데 다시 또 내가 끌려서 만난 건 이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나 타입은 이게 맞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이게 반대를 선택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좀 끝날 때 막 넌덜머리나게 끝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아서 다시는 이런 스타일을 만나고 싶지 않은 주로 욕은 했던 것 같아요. 서로한테 와 오늘 되게 솔직한 방송 좋다. 박진주 씨 연애 제 연애예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연애사나 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또 막상 하려니 굉장히 쑥스러워. 설렌다 설렌다. 연대기라 그러죠. 연대기 약간 인생에 연애, 있는 연대기. 네. 끊긴 적 없죠. 연애요? 뭐 약간 네. 근데 그게 인기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저는 한 번 만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네 만나요. 그래서 헤어질 때 이제 나쁜 게 없는 게 충분히 둘이 할 수 있는 만큼 맞아요. 사랑을 하고 그래 어떤 건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만났다가 헤어지면 바로 다음 사람 만나기 되게 힘들지 않나? 오히려 쉽죠. 그 오히려 저는 나랑 다르네. 짧게 만나면 거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빨리 갈아타야지. 오래 만나면 뭔가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벌써 이 한 얘기 맞아요, 가지고도 맞아요. 사람마다 연애 스타일 완전 경험도 다 다르고 지금 우리 셋도 정말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 저기요 저도 연애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이 여기 와 있으면 내가 연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연애할 때 좀 어떤 스타일인지도 궁금하고 좀 이렇게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연애할 때 어때요? 내 건 지켜가면서 적당히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연애는 연인은 제가 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한 건데 가까운 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가까운 각자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대체? 하나이지만 나 이거 무슨 너 근데 그런 마인드면 넌 결혼해서 진짜 잘 살게 맞아. 저는 가까운 각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좀 인정해주는 사람이랑 제가 만나면 너무너무 편하고 그거 인정해주는 여자가 근데 많이 없다. 맞아 많이 없어. 많지 않지만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아직도 못 잊고 있나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하게 재밌게 이렇게 연애를 했던 기억이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존중할 수 있는 사이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그런가 사랑이 굳어질 수 있나요? 또 상대가 어떤 상대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무너지는 게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은 약간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너 이거 준비했어?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너무 예쁜 말이었다. 제가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나는 진짜 상대의 이런 점은 용납할 수 없다. 용서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도 선입견이겠지만 우재 씨는 그 용서 안 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아 제가요?
아 근데 이건 전제를 좀 깔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반짝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우재랑은 연애하기 되게 힘들겠다 이 생각을 또 제가 이거 되게 오해고 완전 반대인 게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이거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사실 우리 남편은 알 텐데 내가 우재를 알기 전에 집에서 TV로 우재를 봤을 거 아니야. 약간 연애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약간 신인이었는데 모든 말과 모든 이런 멘트들이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일단 누나가 막 예전에 저 방송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은 저는 그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소신 있게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근데 당신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다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연애를 하거나 하면은 저는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오히려 네. 저에 대한 어쨌든 뭐 신뢰나 존중도 있을 거니까 저를 만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 알아서 신경 쓰이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깔려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전혀 없어요. 다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면 오빠도 반대로 오빠도 네. 모든 걸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세요? 오빠도 막 여사친 만나고 늦게 연락 안 돼도 뭐 이게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고 좀 그런 자유로운 스타일이야? 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럴 일이 아예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저런 그래, 아까 내가 우재야 평소에 너는 뭐해? 이랬더니 저 그냥 누워있어. 누워서 유튜브만 볼걸? 정확하게 하네. 그녀의 눈에 제 모습은 본인 앞에서는 뭐 열정을 쏟지만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은 거의 그냥 이렇게 허구와 다름없이 그 바깥으로 뭔가 내 안에 걸 뿜는 이런 에너지가 좀 약간 모으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남사친, 여사친, 내 연인의 남사친, 여사친은 그럼 어디까지 가능해요? 지금 되게 쿨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여자친구가 아, 나 오빠 이번에 친한 남자애들 걔네들 있잖아. 걔네 소꿉친구들 1박 2일로 정동진으로 해돋이 보러 좀 갔다 올게. 오빠 괜찮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같은 행성의 공기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죠. 당연히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제 마인드 세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제가 그거를 미쳤어? 말이 돼?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제가 막 컨트롤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컨트롤 하기보다 그냥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싫다 나 갔다 와도 돼 하고 허락을 받는 상황이야.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 이미 본인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표는 끊어놨는데 오빠 싫다고 하면 취소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한 기준이 있어요. 뭘 해도 저 몰래 하면 돼요. 난 아무 상관없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한번 하면 안 돼. 아,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디 가둬놓고 두 손 두 발 다 묶어놔도 바람을 필 사람들은 피고요. 그럼 맞아. 그냥 진짜 무슨 뭐 클럽을 매일같이 다니라고 해도 바람 안 피어야 되나 안 펴요. 저는 그 기준이 저한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귀에만 안 들어오면 저는 상관없어요. 진주는 그럼? 네. 진주는? 친한 막 동네 막 누나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나를 너무 귀여워해줬던 누나들이 있는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아니 누나들이라고 하면 누나랑 단둘이 좀 단둘이 동네 누나랑 단둘이서 어디 단둘이. 우연히 만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을 잡아서 약속 식사를 하겠대. 네. 아 식사는 되지. 근데 너 너무 막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식사는 누구랑, 되지. 식사도 안 돼? 식사는 되지 않아? 식사 돼. 술 마시면 안 돼. 술은 안 되고? 술은 좀 그렇죠. 누나가, 술은 위험해. 누나가 올해 70 되셨어. 응. 그럼 어때? 기준을 이렇게 딱 너무 정해놓는 거는 좀 그렇고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또 질투가 맞아. 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있어. 질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좀 구속을 적당히 하는 편? 약간? 구속? 시원한 스타일. 구속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어. 그럼 화가 나? 응, 조금. 작품 같이 나온 다른 여배우 막 걔 어때? 뭐 실물 예뻐? 진짜 얼굴 요만해? 네. 진짜 실물 한 번만 보고 싶다. 어때? 진짜. 오빠가 왜? 아니 팬심 화면보다 실물 훨씬 나을 것 같은 그냥 내 느낌? 한번 놀러가도 돼. 아니 그냥 보고만 올게. 근데 저는 약간 이래요. 그 여자를 궁금해하는 그 모습보다 막 촬영장을 궁금해하고 오고 싶어하는 이게 더 뭔가
다 싫어? 뭐가 좋아? 이 재현이 싫은 거 아니야? 이 상황극이 너무 싫어. 아니면 그 내가 그 배우 왜 처음에 외워? 오빠가 그, 와서 아니면, 이런 그, 거 있을 거 생각하니까 싫은 거야. 아니 그 친구분 그분 다른 친구분 그분 한번 그냥 키스 한 번만 할게. 키스를 왜 해? 그냥 너 열받게 하고 싶었어. 근데 사실 저도 오빠랑 더 극대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엄청 이러진 않아요. 이런 질문이면 좋겠다. 남자와 여자 남녀 사이에 우정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정은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오빠 말이 그거예요. 그 손은 발 묶어놔도 바람 필 사람 피는 것처럼 아닌 사람들은 암만 붙여놔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남사친 여사친은 매너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싱글이에요. 난 솔로야.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남사친 여사친 뭐 주구장창 뭐 만들고 만나고 내 마음이지. 아, 맞죠, 맞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여사친으로 인해서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야지 집중을 해야지 얘가 남사친 만나나 뭐 보자 뭐 이러고 네네네. 있는 거랑은 아예 결이 다르다는 거죠. 짝사랑을 해본 적은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근데 짝사랑은 속으로만 했다 끝나니까 짝사랑이겠지? 잘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 미친놈이야 진짜?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네. 물론 듣고 오셨지만 네. 한번 같이 들어보고 아, 이제 들어본 건가? 네 이제 들어본 건가? 아 맞다 우리 비로소, 노래 얘기해야 되지 아~ 비로소 네. 제 신곡 진심을 또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좋아한다는 말은 너무 좋지 않나요? 저 노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 받고 네, 네, 네.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아 정말요? 샤워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아까 톡으로는 5번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걸 알고 있어요. 우지 씨는 몇 번 정도 들었나요? 저는 차에서만 들었는데 보통 이게 노래가 그 귀에 쏙 들어오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발라드의 구성이 있어요. A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브릿지가 나오고 이제 후렴으로 이어져서 뭔가 이게 되게 고조가 돼갖고 한번 후렴으로 방 터뜨리는 막 이런 게 왜 피곤해 하세요? 네? 노래 박사님이세요? 오빠 이 느낌, 이 감정 대중이에요 대중 네? 대중이세요 모든 대중이 이러진 않죠? 아 이런 대중도 대중. 있는 거죠 있겠지 대중 중에 하나인 거죠 필수 네 그래서 그런 구성들이 많은데 그런 구성에 멜로디가 맛깔스러운 그런 곡들이 원래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구성이 되게 그 선율 이 흐르는 듯한 이렇게 조금 네. 뭐랄까요 고저가 크게 없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 정도 들었는데도 귀에 잘 남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노래 들었을 때 이소라 선배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쵸, 났어요 그럴 수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제발 뭐 처음 느낌 그대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뭐 이런 곡들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이런 곡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곡들이 구성이 되게 똑같진 않지만 되게 이렇게 막 고저가 없는 그런 곡들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써주신 아티스트가 헨이라는 헨 헨이라는 이제 아티스트인데 이분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헨?
알아요? 뭐 만드신 분이더라? 저 이분이 만든 곡을 하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곡들, 명곡들 많이 만드셨고 근데 작곡? 제일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들 얘기하면 방금 얘기했던 이소라 선배님이 부른 그대가 이렇게 내 마음 그런 그대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대가 맞아 남자친구 남자친구 OST 그 곡이랑 그 권진아 씨가 부른 위로라는 곡. 아 위로. 아 제가 남자친구에 출연을 해서 제가 그러네 맞다 맞다 OST였어. 맞다 그러네. 제가 그래서 그 느낌이 이 아티스트 분의 되게 좀 팬심도 있었고 가수들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성량이 좋으신 기교가 좋으신 분, 뭐 이렇게 테크닉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제일 많이 집중하고 신경 쓰는 부분은 사실은 그 메시지와 가사의 전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잘 전달이 됐을까도 너무 궁금했고 그것이 너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한번 탑승하면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진주 씨는 이 노래 듣고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노래가 너무 좋고 가사도 좋은 것 같고 몰입감이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나한테 고민 상담하면 상담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게 말이야? 무슨 마음이야? 지금 덜 좋아하는 거야? 덜 좋아한다를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사랑하면은 사귀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라고 하냐. 그런 뜻이 맞나요?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친구가. 오빠 쪽? 네. 우리 우재 씨는요? 저는 저게 지금 모든 말들이 약간 말을 하다 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보면서 엄청 저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건드는 가사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감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11 1.008 세분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는 네가 좋아 아니면 나는 네가 좋지 않아 난 너 만날 수 없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되게 애매한 감정도 가질 수 있거든요. 나 이 사람 좋아는 하는데 막상 내가 갔자니 조금 아쉽고 보내자니 또 그러기에는 또 너무 아까워 이런 감정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그 수준. 덜 좋아하는 거 아닐까? 더 좋아했으면 저렇게 말 못한다. 못하지.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가 없다면 난 아무래도 못 견딜 것 같아서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노래 구성상 마지막에 한번 터트려 줘야 돼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한. 아니요. 근데 그 구색만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닌데 마지막에 진심이 나와주는 거지. 저게 진심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저게 진심이면 아무래도 못 되잖아. 견딜 것 같은 마음은 그냥 덜 좋아하면 못 견디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앞에 가사들을 보면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애매한 감정들을 분명히 표현을 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전체로 보잖아요. 내 진심은 못 견디는 게 맞아.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뭔가 애매한 감정을 앞세운 거죠. 내 진심 앞에. 와 날카롭다. 그래야 이 가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처음에 되게 의문스러웠어. 마지막 내가 분명히 앞에 읽으면서는 되게 애매하다. 근데 이런 애매한 감정 느낄 수 있지. 나도 느껴본 적 있고. 근데 마지막에 아무래도 못 견딜 것 같아서를 읽는데 처음에 이랬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엎어버리지? 근데 저는 그렇게 나오려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스토리텔링이 이 곡 전체에 들어가면은 그게 납득이 된다는 거죠. 못 견딜 것 같아서 맞아요. 저게 진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곡을 제가 뭐 가사를 쓰거나 제가 부르긴 했지만 제가 만든 곡은 아니어서 100% 공감을 할 수 없었다면은 사실은 부르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상대랑 어떤 사이인 건지 과연 둘이 그래서 사귄 거야? 사귀었다 헤어진 거야? 아니면 사귀기 전에 뭐 혼자 짝사랑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었을 때 좀 많이 헷갈려했어요. 뭐 뮤직비디오 촬영 앞두고서 이제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스태프분들 미팅할 때도 노래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논쟁 아닌 논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누나가 저거에 대해 해석을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이럴이 돌거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멜론. 근데 진짜 여러분 들어보세요. 노래 너무 좋아요. 멜론으로 들어가셔서. 나는 진짜 궁금한 어떻게 게 해석하셨는데요? 해석이 아니라 헤어지면은 우리는 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슬픈 거지.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고귀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랬지 같은 거잖아. 그냥 한마디로 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돼. 서로 사랑을 하는데 저는 이미 서로 사랑을 하고 있을 그렇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되고 뭐가 비겁하고 이런 게 왜 있어? 그래서 모든 이게 건 사랑이, 다 가능한 건데. 내 말이 응.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응.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거잖아.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저 노래 제목이 진심이잖아요. 네.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을 나의 진짜 마음을 누가 알아? 나밖에 모르는 응.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상대방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치만서도 아마 이 친구가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안 사귀었어? 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좋아한다며? 이상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보니까 약간 패가 이렇게 갈렸네요. 에. 또 우리가 또 에. 여기서 만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이거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나한테는 이거는 적용이 안 돼. 좋아했는데 옆에 있는데 그걸 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야 잘됐다. 이거 너무 가식 아니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야 너네 딱 봐도 둘이 막 좋아하는데 너네 왜 안 사겨? 아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되고 너무 내가 얘가 좋지만 이걸 뭐 사귀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근데 누군가 옆에 와서 아야 그럼 아니야 너네 덜 좋아 네가 덜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헨 전화해봐. 너무 열받아. 들어봐. 아니야. 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 친구한테 제가 깊게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고백을 했어.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자신이 없어. 오히려 사귀고 이러면 내가 나답지도 않을 것 같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미 다 고장났고 이 사람 나 너무 큰 사람이어서 안 사귀는 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고 치자 맨날 내가 남자친구 막 헤어지고 울고 속상하고 막 옆에서 다 보고 다 달래줬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만약에 사랑하고 헤어져 나는 날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줄 이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사겨버리면 이제 사라져 그 사람이. 그쵸 없지.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울어. 얘랑 헤어져. 얘까지 날 떠나면. 아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나랑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좀 많이 넘어왔어. 저는 이게 제목이 진심이잖아요. 이 글이 내 진심인데 청자들한테는 이 진심을 100% 내가 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법으로 이 작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곡으로 대국민 퀴즈쇼를 한번 하죠. 아니면 댓글에 좀 해석을 좀 이렇게 진짜 그래서 반짝이들 중에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와 저는 이 곡 제국의 아이들의 마젤토브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우재 씨와 진주 씨에게 이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사귀지 않는다. 나는 이 마음과 이게 질문이 말이 되냐 이게? 나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지 않는다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하겠어요. 내 어머니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사귀어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영원히 같이 살다가 천국까지 갈 거예요. 저는 인간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할 수 있지. 근데 그 생각의 끝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죠.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말은 저렇게 해도 기쁠 것 같다 해놓고 뭐 깡수주 마시고 막 울고 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진심 속 그 화자는 마음에 없는 말을 막 뭔가 멋있게 하려고 막 허세 부리려고 나 너가 정말 좋은 사람 있어 나 박수 쳐줄게 이런 게 아니라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 맞아,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런 감정도 존재한다. 저 가사가 정확히 관통하는 하나는 저 가사는 척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거는 솔직한 가사 그대로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대로. 근데 내용
내용은 이렇다 한들 노래 자체가 너무나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곡 진심 제가 정말 너무 애정하고 아끼는 터라 이렇게 좀 열띤 토크를 펼쳐봤는데 제가 정말 섭외를 잘한 것 같아요. 한 명씩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훨씬 더 풍성했을 텐데 네.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두 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또 아까 별빛튜브도 애청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그 마지막에 신난다 신난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반짝 여러분들 새로 나온 별의 신곡 진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퀴즈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가사에 대한 생각을 좀 네. 진짜 많이, 네.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내가 너무 생각이 좁은가? 자, 반짝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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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라드 가수 별의 어떤 음악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I think I를 너무 좋아해요. 아, I think I 그 화면에 나오는 송혜교 씨 좋아했던 거 아니요, 아니요. 아, 물론 뭐 그 홈플러스 아닌데 뭐지? 아, 야, 너 이거 일부러 한 거네.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야, 이게 레거시 방송이네. 친구 정말 이래서 주제. 이게 레거시 방송이네 멘트라고. 홈플러스 레거시가 뭐였어?